마음을 구하는 기도, 그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번에 갑자기 코로나 감염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교회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두 주간 사회적 격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교회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고 모임들도 비대면으로 가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뭐 저도 그랬고 또 많은 장로님도 그랬고 좀 걱정이 뭐냐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좀 떨어질까 봐 또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능력들을 좀 잃어버리면 어떡하는가 지치면 어떡하는가 이런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매일 가능하면 이렇게 영상으로 간단하게 메시지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도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그 기도라고 하면서 이 구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숫자 구, 영어 나인이죠. 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일단 이 시간을 저녁 9시에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보니까 31일까지 우리 비대면으로 하는 이것을 한다고 하면 주일하고 수요일 빼고 나머지 월화 그리고 목금토 이렇게 해보니까 총 9번이더라고요. 오늘부터 해서 그래서 9번에 걸쳐서 9시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 이렇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어차피 이 구로 가는 바라고 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이번에 하나씩 하나씩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그 제목으로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즉 하나님 마음을 구한다고 할 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간절히 성령의 열매를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뭐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중에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첫 번째 사랑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히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물론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또 당연히 중요한 것인 줄 알고 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늘 기도하는 제목일 수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이것은요 특별히 그 사랑 중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이 사랑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즉 육체의 소욕과 반대가 되는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그 앞에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를 할 때 바로 그것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이제 갈등하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사랑도 육체의 어떤 소욕 그런 것과 대비가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대비가 되는 그 사랑 특별히 그것은 바로 뭐냐 무엇보다 이기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우리 상대를 배려하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그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게 뭐고, 상대가 필요한 게 뭐고, 그의 생각이 어떤지, 그의 감정이 어떤지, 상대를 배려하는 바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것은 어떤 인간적 욕심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닌, 인간적 욕심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거룩한 마음을 추구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참 많은 경우 사랑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될 때가 많아요. 뭐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폭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해당할 수가 있겠죠. 뭐 부모가 또 자식한테 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막 요구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일 수 있고요. 뭐 또 부부간에 서로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은 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좀 힘들지만 감내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기의 원하는 바를 내려놓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서로들 지금 갈등하고 비난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열매 이 사랑입니다. 저는 또 그래서 또 한 가지 원하는 게 정말 이 사랑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 가운데 가짜 사랑 다 몰아내고 참 사랑, 이 성령의 사랑이 저 중심에 자리할 수 있기를. 남편의 마음 속에, 아내의 마음 속에, 아버지의 마음 속에, 어머니의 마음 속에, 또 아들과 딸, 자녀들의 마음 속에 정말 서로 그 마음, 형제들 간에도 이런 것으로 정말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 가정이 서야 이 코로나19, 이 척박한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까? 이거 이기려면 사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우리 육체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그런 그 갈등과 죄의 바이러스는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었는데 이거 이길 수 있는 백신 사랑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랑. 그러니까 욕심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닌 자기를 내려놓는 십자가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리더십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기도할 것은 참 사랑의 어떤 역사가 우리 온 나라에 이 민족 가운데 있고 이 나라를 그렇게 정말 사랑이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정말 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이 지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바로 이 사랑으로 지배받게 하옵소서. 이 가정을 가득 채운 것이 바로 이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짜 사랑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다 떠나가고 참 사랑이 우리 가정을 채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분열과 갈등들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사랑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민족, 이 나라 정말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사랑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